썰어놓으면 많아요. 마시면 돼. 테이블 이거 나오는 게 피예요. 피예요. 피 내장하고 내장 잘라가지고 시체 돼. 코를 얇게 쓸어야 돼. 이게 해서면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해물 모듬해 3만원짜리 한 접시 해드리려고요. 전복! 전복 3마리 하고요. 몇 미짜리인가요? 이게 10미짜리예요. 예. 그리고 해삼. 해삼. 해삼 2마리. 또, 멍게. 멍게는 큰 한 마리만 해도. 이거 멍게는 어디 건가요? 멍게 국산, 국산 멍게예요. 국산 멍게 조그만 하나 더. 원래 네 두 마리 해드리고 대불, 대불 두 마리요. 두 마리 뿔소라. 뿔소라 두 마리요. 뿔소라는 원래 잘 안 하지 않나요? 다른 네. 두 마리나? 그냥 너들 있을 때는 너들이고 이제 없을 때는 안 해. 다른 걸로? 네, 다른 걸로 했어. 알겠습니다. 네. 어, 푸짐하네. 썰어놓으면 많아요. 푸짐하잖아요. 네, 푸짐해요. 잡으면서 내장 꺼낸다는가, 뭐 여기 이런 건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멍게는 제거할 거 없어요.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잡는 모양이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편한 대로 해요.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 돼. 네. 이제 해삼. 해삼 뺄게요. 있나요? 왜요? 솔로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로 찌르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 여기가 입 있는 쪽이에요. 이쪽 뒤쪽 말고 여기 얇 날 얇은데요. 수저 같은 걸로 하시면은 잘 돼요.
얇은 쪽으로. 하고 이제 잎을 잘라내시고, 잎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가위로. 잘라내시고, 개불. 내장. 내장, 이거 모래주머니거든요? 이거 잘라내시고. 아, 이것만 빼면 되나요? 네네, 여기 볼록 올라온 거.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 개불, 이거. 피가 나와가지고. 개불, 이야. 나오는 게 피예요? 피예요, 피. 내장하고, 내장. 내장하고, 피하고. 내장. 잘라가지고 씻어야 돼. 깨야 되는데. 안 빠져. 쏙 빠졌다. 야, 빠진. 망치로 깨야 되겠다. 안 빠져서. 이래서 다들 안 빼주는군요. 예. 네. 뭐 빼기가 힘들어. 됐네요. 얘는 내장은 안 먹어요? 얘는 안 먹어요. 내장은 못 먹어요. 얘네는 예, 네, 살만 먹어야 돼. 여기 빼내고, 이 빼내고요. 이게 어디 갔어? 여기 빨간 거. 빨간 거? 네, 이거요. 전복이랑 똑같아요. 잘라내시면 돼. 됐습니다. 얘는 내장은 몇 번 먹어요? 내장은 이건 삶아 먹는 건 괜찮은데, 날로 드시면 안 돼요. 배탈 나. 전복은 물기를 제거해야 돼요. 소라하고 껍질에다 담아드래. 네. 껍질에다 담아. 소라. 소라 얇게 쓰래요. 네, 양이 없긴 하네. 이게 양이 없어요. 딱딱해서 얇게 썰어서 드셔야 돼요. 키로로 사면 얼마예요? 키로로 2만 원이야. 그래도 쓸모 많아요.
많죠? 설마. 개불. 마리로 사시는 것보다 키로로 사시면 5,000원 싸요. 키로로 사시면. 마리보다. 마리는 5,000원씩 팔거든요. 키로로 10마리는 5만원인데 45,000원이요. 키로 하시면 5,000원 싸게 사시는 거. 개불. 개불도 맛있습니다. 개불. 한봉 내장. 가운데다 놔야 되겠다. 멍게. 멍게도 이게 국산, 자연산 멍게라 맛있습니다. 이건 해삼이요. 됐죠? 도매상입니다. 모든 해물, 전복, 소라, 개불, 해삼, 멍게 다섯 가지 들어간 3만원짜리 모든 해물입니다. 풀소라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시 있는 게 아니라 있을 때만 넣어드리거든요. 그때 따라 때에 따라서 다른 걸로 대체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도매상에. 감사합니다.